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는 제가 어떤 에너지원을 쓰냐에 따라서 전기, 에어, 충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었는데요. 이번에 뭘요? 드릴을. 아, 드릴을. 네. 뭔지가 중요해요. 네. 네. 이번 판에는 네. 드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크가지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예. 사장님? 맞습니다. 예. 요 보시면 오늘 더 중요한 게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드릴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네.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세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네. 전기 드릴, 에어 드릴, 충전 드릴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그 세 가지 모두 여기 보시면 생긴 게 총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권총 모양을 취하고 있죠?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요 권총 모양처럼 생겼지만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드릴을.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가장 좋은지, 어떤 드릴을 쓰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예. 한번 따라보실래요? 제가 일부러 미리 이렇게 이제 표를 준비해놨어요. 네. 예, 조금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준비해놨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최고 큰 덩어리가 드릴이에요. 드릴. 말 그대로 이제 총 모양처럼 생겨서 회전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드릴이라고 해요. 뭔지 몰라도. 그거 있잖아 드릴. 거기 있잖아 뭐 전기 드릴. 거기 있잖아 뭐 에어로 하는 드릴 드릴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일단은 돌면은 다 드릴이에요. 자. 이제 그 드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처음에는 드릴 드라이버예요. 자, 흔히들 드릴이라고 하시는데 드릴 표기를 보시면 아니면 드릴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드릴에서 끝나지 않아요. 드릴 드라이버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드릴 뚫는 것도 되고 풀고 쪼는 드라이버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릴 드라이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여기 임팩트 드릴인데요. 말 그대로 임팩트가 있어, 임팩트가. 탁탁 쳐준다던가, 뭐 어떤 힘이 실린다던가, 어떤 야는 지금 기능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임팩이란 말 자체가. 보통 뭐 사람들한테, 오, 임팩트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강조가 되거나 뭔가 부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로터리 해머 드릴인데, 보통 앙카 드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 앙카 드릴이냐면은 이 앙카를 받기 위해서 쓸 때 쓰는 드릴이라서 앙카 드릴인데 앙카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벽면 TV를 한 번이라도 설치해 보시는 걸 보셨다거나 직접 설치를 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어떤 무거운 거를 벽에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그 무게를 버텨야 될 때 이 앙카를 많이 박습니다. 뭐 하물며 그 빨래 건조대 베란다에 그것조차도 천장에 앵커를 박아요. 무거운 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 앵커를 뚫을 때 쓰는 드릴이기 때문에 앙카 드릴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로타리 해머 드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드릴 드라이버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 드릴이랑 다를 게 없이 생긴 요 드릴인데요. 얘의 역할은 말 그대로 드릴링 뚫는 작업 그리고 드라이버 풀고 쪼는 작업 요게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뚫을 수 있는 피사체 같은 경우는 뭐 나무, 철, 콘크리트가 되겠는데 이 일반 드릴로는 콘크리트를 뚫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은 콘크리트를 뚫을 때는 보아도 많이 걸리고 어떤 해머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빠진 녀석이기 때문에 나무나 철 그리고 콘크리트는 피스 받기 전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릴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한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걸 시범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나무를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드릴 꺼주시고 이걸 물리주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무는 뚫기가 굉장히 조금 쉽다고 보시면 돼요. 피사체 치고 금방 뚫려버려요. 네. 이거 보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뚫는 역할이 아닌 드라이버로 풀고 쪼는다는 역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라이버를 풀고 쪼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드라이브 피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트를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이런 게 박혀있다고 했을 때 드라이버로 손으로 풀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드니까 이제 이런 드릴을 사용한다고 해도 또 좋은 거 같거든요. 네.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줘야 되네요. 이게 그냥 일반 드릴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회전만으로 풀고 쪼우거나 이제 뚫을 수 있는 요 기능을 갖춘 게 이제 일반 드릴이고요. 네. 자, 잠시 내려주시고요. 네,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임팩트 드릴. 임팩트 네. 드릴.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탁탁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 그대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린 일반 드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위에를 보시면 망치 표시가 있어요. 이게 해머 드릴이거든요. 망치 때린다는 표현이 맞겠죠. 아까 전에 다시 조금만 돌아가면은 이제 임팩트라고 했는데 이제 요 해머 드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그 임팩트가 망치 앞뒤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앞뒤로 쳐주는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일반 철이나 나무를 뚫을 때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 콘크리트를 뚫을 때는 앞뒤로 쳐주는 기능이 굉장히 뚫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망치 표시를 넣어놨고 해머드릴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망치 표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이 단수가 있는 거는 RPM입니다. 속도 조절. 예, 그거를 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머드릴이나 일반 드릴 같은 경우 또 앞에 여기 토크 조절이 있어요. 말 그대로 회전하는 속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잡았을 때 토크가 낮으면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 잡을 수가 없이 돼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쓰여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요 드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로 풀 수도 있고 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를 뚫을 수도 있고 철도 뚫을 수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거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를 뚫을 때 네. 유리하기 위해서 해머 드릴. 자, 여기 이제 임팩트라는 말에 요 드릴 같은 경우는 그 임팩트의 효과를 준다라는 게 해머예요. 망치. 앞뒤로 왔다 갔다 그리는. 그래서 일반 드릴과 다르게 앞뒤로 유격이 있어요. 이렇게.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머 드릴, 임팩트 드릴. 임팩트 드릴 속에 해머 드릴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네. 이제 제가 두 번째 임팩트 렌치라고 설명드렸는데 말 그대로 렌치를 꽂아서 임팩트 효과를 주는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어떻게 사용되는지랑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임팩트 렌치는 일단 여기 생긴 게 앞에 보시면은 요 네모나게 생겨 있어요. 요 네모나게 생긴 이유는 말 그대로 렌치를 풀기 위한 이제 공구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공구가 이 복스 다마라는 거예요. 핸드 소켓 또는 복스 다마라고 하는 걸 뽑아야 되는데 이제 요 공구가 렌치를 풀어요. 그래서 이거를 꽂아서 쓰는 드릴이기 때문에 임팩트 렌치, 말 그대로 렌치를 푸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체결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장착을 했고요. 네. 훌륭한 훈련. 준비가 잘 되어있네요. 자, 요, 보시면은 이제 육각입니다. 육각 볼트를 풀 때, 너트나 볼트를 풀 때 대부분 임팩트 렌치를 사용해요. 자, 그럼 한번 잠궈 볼게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오, 이 보이죠? 타닥타닥 치는. 이 치는 임팩트를 야도 줍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돌아가는 방향으로 탁탁탁 계속 왼쪽으로 잠깐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착 쳐주고 다시 미세하게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잠궈주는. 그래서 야무지게 잠가줄 수 있는 효과를 가졌어요. 그게 얘에게는 임팩트 렌치가 되는 거죠. 임팩트 렌치. 자, 이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흔히들 이걸 그냥 드릴을 안 쓰고 그냥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꽉 잠겨서. 네. 그럴 때 오히려 잠그는 쪽을 한번 잠갔다가 푸는 경우에 잘 풀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을 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실제로 딱 잠겨 주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슬로우로 잡으면 보일 텐데
왼쪽으로 도는 힘으로 지금 풀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풀려고 했다가 안 풀리면 다시 오른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탁, 탁, 탁 아, 해서 자, 이제 그 소리가 없어지면 이제 풀린다는 얘기. 힘이 이제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그런 소리 없이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딱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글 때는 더 꽉 잠글려고 오른쪽으로 탁 쳐주는 네. 그리고 풀 때는 안 풀릴 경우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왔다가 왼쪽으로 탁 순간적인 힘을 딱 주는 그게 임팩트거든요. 임팩트 있다 할 때 네. 그 이대로 임팩트 있다 할 때 임팩트 네. 고 이제 고 원리를 가진 네. 놈이 임팩트 네. 그리고 임팩트 렌치 네. 렌치를 더 풀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네. 때문에 자. 렌치 예 네. 그렇게 됐고요. 다음은 네.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 여기 보시면 임팩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임팩트 드라이버는 금방 임팩트 렌치랑 똑같이 풀고 쪼는 쪽으로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잠글 때든 풀 때든. 그래서 임팩트가 붙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라이버 비트를 꽂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한번 제가 박아볼게요. 나무에다가 피스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너 보이죠? 네. 또 타닥 타닥 거리죠. 네. 요게 이제 임팩트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 드릴도 네네. 이 드라이버 작업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왜 차이가 나냐면은 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똑같이 박아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돌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멈춰서 탁탁탁 야무지게 잠가주고 끝을 내야 되는데 얘는 끝이 없어요. 내가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나사선이 망가진다라고 표현하거나 야마가 난다고 표시하는 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 드라이버를 쓸 때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많이 쓸 때는 임팩트 확실히 낫겠네요. 그렇죠. 이제 드라이버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피스를 박는 전기를 하시는 그리고 뭐 하여튼 피스를 전문적으로 박는 일을 하신다면 무조건 임팩트 드라이버가 사용하기에 월등히 이제 수월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임팩트 렌치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 이렇게 설명을 마쳤는데 임팩트 드라이버랑 임팩트 렌치가 같이 되는 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워낙 요새는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보쉬라는 회사와 기앙이라는 회사 이 두 군데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복스다마를 꽂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드라이버 촉도 꽂아 쓸 수 있는 일석이조. 풀려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제 RPM 회전수 회전의 네. 속도가 조금은 요 개인적인 것보다 느리다는 것과 토크 이제 풀 때 힘을 많이 받는 토크의 양이 조금 적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요 정도의 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임팩트 드라이버까지 제가 설명을 마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타리 해머드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또 드릴게요. 요 로타리 해머드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눠지는 거는 다른 게 없고요. 요 2모드와 3모드로 나눠져요. 요 2모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드릴 회전하는 드릴만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앞뒤로 치면서 좀 전에 설명드린 해머드릴 기능이 있는 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2모드 해머드릴이 있고 3모드 같은 경우는 드릴 말 그대로 회전만 하는 드릴 그리고 앞뒤로 치면서 회전하는 해머드릴 그리고 요 세 번째 치질 혹은 파쇄 아니면 파괴한마라고 하는 앞뒤로 치기만 치는 회전은 하지 않고 치기만 치는 기능을 가진 요 3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로타리 해머드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로타리 해머드릴 같은 경우 이렇게 가스레인지 같은 레버가 꼭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레버에 보시면 망치 표시 네. 그리고 망치랑 드릴 표시 그리고 드릴 표시 자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회전만 하는 드릴 모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망치랑 드릴 모드가 같이 되는 해머 드릴 모드 그리고 여기 망치만 있는 거는 돌진 않고 앞뒤로만 쳐서 치즐링을 한다거나 깰 때 파괴 파쇄하는 작업, 요 세 가지 모드. 그걸 다 흔들어 쓸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모드, 3모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2모드 같은 경우는 요 파쇄 기능이 대부분 없어요.
해서 드릴, 한마디를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고, 이걸 작동을 한 방법은 여기 밑에를 눌러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시가 자기가 놓고 싶은 위치에 높이만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드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드릴을 써야 되는지 조금 감이 와요? 네,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이 와요? 네. 자, 총 다섯 가지 임팩트 해머 드릴, 임팩트 렌치,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로타리 해머 드릴은 2모드, 3모드 이렇게 다섯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냥 굳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네. 일반 가정에서 쓴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콘크리트 작업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뚫고 푸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일반 드릴을 쓰시면 돼요. 일반 드릴. 이제 나무를 뚫거나 철을 뚫거나, 콘크리트는 거의 뚫는 경우가 없거나 아니면 피스 못 박는 정도의 굵기만 뚫겠다, 그러면은 일반 드릴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나는 콘크리트를 좀 많이 뚫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힘도 좀 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용도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드릴을 넘어선 해머 드릴, 임팩트 드릴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전문적으로 피스를 풀고 쪼고 싶다, 그러면은 네. 드라이버 비트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이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트를 많이 풀겠다, 아니면은 볼트를 많이 풀고 쪼우겠다, 흔히 말하는 아시바,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팩트 렌치, 복수 다발을 꽂을 수 있는, 핸드 소켓을 꽂을 수 있는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전문적으로 콘크리트를 뚫는 일만 한다, 아니면은 혹은 나는 평면 TV, 아니면 TV를 벽면 TV를 설치해 주는 일을 한다, 네. 그러면은 굳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고, 로타리 햄마 드릴을 쓰는 게 가장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주가 그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드릴 하나하나마다의 각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다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이 도구가 있어요. 아, 다 같은 다르게 생겼는데. 네. 어떤 거 아답터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네.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이 드릴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임팩트 렌치로도 뭐 임팩트 드라이버도 될 수 있었다가 임팩트 렌치로 드릴을 사용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주는 네. 아답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 또 다음 시간에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또 궁금증을 좀 남겨놓고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옷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굉장히 1kg도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3편 때 또 저희가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